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애플이 아이폰 14를 인도에서 조립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. 이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인도 첸타이 외곽에 위치한 공장에서 플래그십 아이폰 14를 생산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애플은 과거에도 인도에서 일부의 아이폰 구형 모델을 제조해 왔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생산 기반을 인도로 일부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.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은 인도 내수와 전 세계 다른 나라로도 수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JP모건의 분석가들은 애플이 올해 말까지 아이폰 14의 전 세계 생산량 중 5%를 인도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또 2025년까지는 인도에서 모든 아이폰의 25%를 생산한다고 예상을 하는데요. 애플이 인도 생산량을 늘리려는 건 중국 외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 인도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. 이 세계 2위의 휴대폰 시장인 인도로 움직임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이 애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시면요. 이 미증시 하락세가 꽤 깊어지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. 이 마카오가 예상보다 빨리 코로나19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이 미국 카지노 운영업체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카오의 대형 카지노를 운영하는 이 라스베가스 샌즈는 11%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. 이 라스베가스 샌즈는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이 홍콩, 마카오 등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. 이 홍콩이 코로나19 호텔 격리를 폐지하고 이 11월부터 중국 본토 관광객도 받기로 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. 이 원리조트 역시도 간밤 시장에서 12% 가까이 오르면서 이 카지노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이 앞서 마카오가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이 관광 전자비자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이 카지노 주식 관련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시면요. 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이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면서 이 뉴욕 증시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. 이 CNBC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세 면제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는데요. 이 신에너지 자동차에는 완전 전기 자동차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포함이 됩니다. 이 소식으로 간밤 엑스팩은 이 주가가 6.13%가 오르기도 했는데요. 한편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은 시장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계속해서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. 이 엑스팩은 지난주 고급형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출시된 차 중 가장 비싼 이 G9 이 SUV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. 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오토도 이번 주말에 이 리에이시라는 새로운 SUV를 공개하고 또 11월에 배송을 시작할 예정인데요. 이 중국의 세금 혜택 연장과 함께 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시면요. 이 아마존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인 이 아마존 프라임 행사를 올해 7월에 이어서 10월에 또 한 번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아마존은 10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이 전 세계 15개국에서 프라임 세일을 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아마존이 프라임 세일을 1년에 두 번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소비 침체 조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를 앞두고 선제적 쇼핑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아마존은 지난 7월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 48시간 동안 3억 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한편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S&P 500이 23% 하락한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올해만 32%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.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